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의 맥점을 잡아드리는 우프로입니다. 자, 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또는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걸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코인이나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작정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만 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도 코인도 뭐든지 내가 공부해서 알고 난 뒤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코인 투자하면서 겪은 경험과 바탕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탐색법, 현재 뜨고 있는 코인 관련 기사 또는 정보 얻는 법,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코인은 펀트코인입니다. 자,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펀트코인 분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전에 7월 중순 이후로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20%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대선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며, 현재 알고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바로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010-2600-5071 하나번호로 코인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의 올해 대선 비장의 카드인 이 코인 선착순으로 10분만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헌트코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트코인 시가총액 800억대이자 가치를 올리겠다고 소각까지 진행하면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이기도 하며, 업비트에서 90% 이상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또는 예상되는 상패 리스트에 있다고 하면 있을 이 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업비트에서 상패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신 분들 계신데, 김치코인 리스트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패 리스트가 나온 게 없는데, 업비트에서 발표한 리스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있다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종목수는 600개 정도 되는데, 이중 332개의 코인은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 상장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상패를 시키더라도 이놈들을 먼저 보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332개 중에 133개는 한국인이 발행한 코인이고, 국내 사업자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김치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업비트에서는 최근에 상장시킨 빔, 그리고 타이코, 온도 파이낸스 해가지고 이런 코인들이 있고, 자, 공식적으로 업비트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 무더기 상패 확률은 없다, 있어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랑 선진국들 알고 가셔야 하는 게, 미국이랑 선진국에서는 2년 이상 거래가 되었던 코인들 심사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줄때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다가오는 7월, 8월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장 올 때를 대비해서 시드 모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월 중순 이후에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되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다시 재차 강조드리며, 어제와 똑같은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또한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자, 즉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전 요구 일절 없으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2600-5071 하나번호로 코인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인이 급등 예상할 수 있는 근거와 차트 다 공개해드리고 부가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나는 못 믿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신 이후 매수 안 하셔도 되니까 제 실력 검증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